안녕하세요. 이태리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장모님이 한국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도 탕요리 그리고 안 나는 한국의 갈비찜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중간점인 갈비탕을 오늘 점심에 해보려고 합니다. 갈비가 있었는데 갈비 어디였냐? 갈비 있었는데 스진이 있고 양 천연 뭐예요? 그것도 다 있고 뼈는 있고 소 갈비 있지만 이게 없어요. 갈비 느낌탕으로 가야겠다. 갈비 느낌탕. 안나 씨. 네. 안나가 좋아하는 갈비. 갈비? 갈비탕. 갈비탕? 갈비탕. 안나가 먹고 싶어 했던 갈비탕. 그럼이 만들어 줄 거야? 안나가 만들 거야. 왜? 안나가 만들면 안 돼? 아니, 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거. 아, 내가 안나한테 알려줘야 안나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자, 갈비탕을 만들어 봅시다. 갈비 여기 있네. 갈비 있네. 자, 일단 오늘의 갈비 일단 가져가고. 나이 많은 게 뭔가? 갈비탕. 어? 코니가 좀 더 클까? 내가 세팅까지 다 해놨어. 갈비탕 먹어보면 국물이 맛있잖아. 그치? 그 국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 뼈를 오래 끓인 국물에 그 갈비 고기가 들어져서 먹는 거지. 그럼 언제 먹는 거야? 뭐 언제 먹어? 오늘 먹을 거야? 지금 점심에서 먹을 거야. 원래 끓여야 되지 않나? 원래는 전문점 가면은 24시간 동안 끓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1시간 뒤에 먹을 거. 근데 24시간 동안 끓일 수 없으니까 압력솥을 쓸 거야. 그러면은 1시간 이내로 먹을 수 있어. 이거는 텐더 힘줄 스즈라고 하지. 이거 나오면 먹을 거야. 근데 갈비 어디 있어? 갈비 땅 아니야? 갈비 없는데? 이상한 표밖에 없는데? 갈비가 없더라고. 그러면 설렁탕이요? 설렁 갈비. 이거 갈비뼈야? 아니, 근데 훨씬 더 좋은 큰 뼈. 그러면 맛이 더 맛있겠지. 갈비 없는 갈비땅. 기본 개념은 뼈와 고기를 오래 끓인 국물에 맛있게 먹는 거야. 일단 이 뼈를 다 여기 넣어. 자, 우리 얘기도 잘 배워. 그래, 나중에 더 좋은 음식을 또 알려줄 수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보면 알 거야. 네. 자, 이거는 찍어 먹을 고기 찍어 먹을 소스. 네. 이거는 국 간 맞추는 소금 후추. 네. 자, 그러면 이제 뼈를 일단 끓여야 뭐 먹던지 하겠지. 일단 뼈 먼저. 뼈 그냥 넣어버려. 내가 물까지 다 준비해놨어. 이게 1,400원. 이것도 1,400원. 만지기지. 어머. 그럴까봐 집게까지 어머. 다 꺼내놨어. 그냥 넣어. 이거 뭔가 콩가츠 라면 넣어. 그거는 돼지로 해야 돼. 자, 보시오. 하루가 우리 하루 머리랑 비슷한 거 같은데 사이즈. 앞에 있는 거는 국에다 따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 있잖아. 설렁탕 집 가면 따로 있잖아. 그것처럼 한 요만큼은 남겨놔고 나머지는 그냥 국물에 넣자. 이거 아, 진짜 그냥 쭉일 수 있는데. 꽤 넣어. 한국인이면 원래 한 30분 정도 끓이면 충분한데 뭐 근데 이탈리안 더 부드럽게 먹잖아. 장모님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1시간 끓일 거야. 오케이. 이게 국물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한 명당 이 정도 먹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치. 근데 끓으면서 없어지는 거 생각해. 그러면 이게 1인분이 되겠지. 대충? 그러니까 물 몇 밀리 몇 밀리 이러면 헷갈리잖아.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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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헷갈려. 아니야? 다영이 몇 미리 그냥 1인당 500ml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하긴 한데. 근데 500ml 계량컵 있어 집에? 저 스케일 있구나. 야, 원래 열이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치. 사람 스타일이 사람 스타일이 들어가는 거지. 후추? 후추를 또 넣어주는 거야. 오우 냄새. 잠깐만 이거 사겠잖아. 오우 냄새. 아이씨. 사한 거 샀어? 여기 보면 약간 핑크가 있네.
에티켓도 2 giorni fa.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잡았다고? 근데 벌써 상했어, 이게? 말했어. 딱 봐도 이거 상한 이거 상한 냄새가 나. 그럼 이거 안,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핏물을 빼야 되지 않아? 어. 근데 핏물을 빼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돼. 근데 그냥 끓이도록 가만히 놔뒀잖아. 알아서 핏물 뭉쳐서 이렇게 거품 올라오지. 그것만 깔끔하게 걷어주면 돼. 그게 훨씬 편해. 지방이랑 같이. 그치. 잠깐만 더 편하도 금방 걸어. 아 힘드니까 이제 뽀뽀할까요? 뽀뽀할까요? 자 이제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봅시다. 아니 싸워야 돼. 왜 싸워? 맘마. tutta questa cosina. Che era? Era tipo il pesce? No, il ginocchio della. Abbiamo preso questa roba qua. Che puzza? Sì, di gonfiato, più di quello che so. Questo non è. Niente. 한국에서 고객센터 그 데스크 가가지고 얘기하고 바꿔오잖아. 알아서 빠져나오는데 막 저으면 안 돼. 막 저으면 다시 국물로 다시 녹아들어. 모르는 느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먹어도 문제는 없어. 근데 맛이 없으니까 빼는 거잖아. 아니 몸에 안 좋아. 아 그래? 응. 아 그럼 100% 대박이야. 끓는 채로 닫으면 좀 어렵겠지. 뜨거우니까. 그러면 물 좀만 넣어. 물 좀만 넣으면 안 끓잖아. 안 끓을 때 딱 해. 작은 게 없어가지고 제일 큰 걸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제일 작은 거 필요했는데 되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안 나게 술 많이 먹고 거의 1시간 됐으니까 이제 세팅하면서 바로 먹자. 네. 오. 뭐 했어? 한국 화장품 전문 웹사이트. 한국 화장품에. 네. 정말 많네. 네. 내가 여태 본 한국 사람보다 한국 화장품 더 많은 것 같아. 이거 상당히인데. 아 진짜? 네. 자 갑시다. 나 그냥 쓰신 줄 알았는데 도관이더라고. 이거를. 아니야 이거 잡을 수가 없을 거야. 그치? 어머 이거 대회하면 되겠다. 뭔데? 누가 잡을 수 있는 아. 손가락으로. 아, 그러네. 네? 그치 딱 좋아.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라야 이제 먹기 좋겠지? 재민이 입이 크니까 되게 잘르면 되겠다. 안나 입이랑 장모님 입도 생각해서 잘라. 재민이 먹는다 면서. 아니 장모님도 먹어야지. 장모님은 무릎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도가니탕 먹는 거야. 맛있겠다. 안나가 알고 있는 그 갈비탕 색깔이지? 네. 할머니탕이야. 할머니탕. 할머니 손맛. 갈비탕 모르겠고 그냥 할머니탕이라고 하자. 고기를 꺼내서 좀 잘라야 먹을 수 있겠지? 이건가? 그거 두 개 있어. 하나 더 있어. 먹게 좋게 자르세요. 되게 부드럽다. 이게 압력솥에서 해야 이런 게 나와. 이 고기에 소금만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수육 그냥 수육. 소금 많이 썼나? 이쁘게 잘 써네. 나는 예쁜 거 잘해. 겸이는 맛있는 거 잘하고 안나는 예쁜 거 잘해. 그러면 내가 맛있게 하고 안나가 이쁘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안나 가장 좋아하는 식감이야. 뭔데? 김치. 김치. 근데 아쉽게도 깍두기는 없어. 아 괜찮아. 안나 가장 좋아하는 김치 있어서 상관없어. 깍두기 비슷한 총각김치. 총각김치는 없어. 포기김치가 아니라 열무김치. 열무김치. 한국인은 이제 설렁탕이랑 열무김치 안 먹긴 하는데. 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한번 주셔보시오. 한번 먹어봐야 알아?
와우, 엄청 크네. 여기 누가 없어 아쉽게도. 만들면 되겠다 마당에서. 아 그런가? 예, 안나 김치. 이거에 이게 이걸 걸 아마 근데? 어 그러네. 연민 이때 거 좋아하고 안나 우리 거 좋아하네. 그리고 퍼펙트하네. 이렇게 차이 나냐? 아, 뭐. 소금을 잘못 넣어야 돼. 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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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본적으로 밥을 말아 먹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기다리는대로? 네네. 밖에 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덥다. 이거 그냥 설렁탕 맛이네. 갈비탕도 아니고 설렁탕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근데 설렁탕 맛이야. 설렁탕 아니지. 막 할머니 맛이야 그냥. 그래? 이탈리아 할머니도 이런 거 많이 해주셔. 근데 이 국물에다가 우리 만들어. 만두, 아 그거 그거랑 비슷하네. 그 만두국. 야. 만두국. 먹는 사람이? 야.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어. 아이고. 먹으면 되죠. 잘 먹네. 어머니 한국에서 설렁탕 드셔본 적 있나? 처음 드셔서 안 익숙하실까봐 소면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근데 이탈리아에서 스파게티 국물 아니야? 안 넣어. 밥이랑 똑같이 이상해. 아 그래? 응. 근데 재밌게 화날 것 같아. 나 이제 재밌겠다. 스포자. 그래도 내가 왜 또 김치 설탕을 이렇게 하지? 도가니. 콕콕콕. 오오오. 오오오. 이 도가니가 한국인이 되게 좋아하거든. 게다가 비싸. 근데 마트에 가면 없어. 지금 식당으로만 팔거든. 어 근데 여기는 항상 도가니가 항상 남아 있어 보여. 그래서 나도 빨리 보내 주려고 그냥 혹시. Cose buone tutti i giorni. L'unica che mangio le cose buone. Un giorno mi gusto di Coni. No, no, bella rabo. Non è ande, ma. No. Sono le sue ossa. Bella si puoi anche. Anche. 돼지. 다음에 또 뭐 배워보고 싶은 거 있어? 배워보고 싶은 거? 다음에 내가 뱀이한테 가르쳐 줄게. 뭐? 순밥 만드는 거. 만들어본 적이 없어. 어, 한 번도 안 해. 어렸을 때 진짜 어렸어.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 나는 세 번 만들었어. 아 진짜? 예. 나보다 많이 만들었네. 다음에 알려줄게. 오케이. 엄마 먹고 싶다고 했거든. 아 맞아. 어머니 김밥, 떡볶이. 김밥, 떡볶이, 불고기 좋아하시는 세 개? 응. 그러면 다음에 라볶이랑 라볶이? 라볶이랑 김밥.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응. 내 친구 놀러 오잖아. 아, 맞다. 그때 남자의 요리를 보여줄게. 아마 그때 아직 모르니까? 오늘이 10월 18일이잖아. 응. 그 친구가 10월 28일에 와. 응. 그때 아마가 병원 있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